환경부에서는 국민의 기술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서 새로운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먼저 10월 20일 인하공대에 부설될 중앙직업학교의 기공식을 거행했습니다. 명년 4월에 준공될 이 학교는 기계, 전기, 목공 등 19개 과목을 설치하고 오스트라리아, 영국, 서부독일 등지에서 기술자를 초빙해 우리나라의 현지 기술자와 직업학교 교사,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예비훈련 등 3개 종별의 교육을 실시해서 각급 자격증을 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직업학교는 앞으로 전국 중요 도시마다 세워질 것이며, 이로써 우리 사회에도 1인 1기 제도의 획기적인 기술 교육의 실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 19일 부산부두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화물선 동양호의 진수식이 있었습니다. 재화톤수 2600톤의 이 동양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에 조선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배는 동남아 항로에 취항할 예정입니다. 한편 10월 11일 부산부두에서는 부산과 제주 사이를 운항할 정기여객선 도라지호의 명명 및 취항식이 있었습니다. 이 도라지호는 부산과 제주 사이를 12시간에 취항할 수 있으며 58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데, 호화롭고 깨끗한 내부 시설은 여객들의 명랑한 여행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보조기관인 시민실이 지난 20일 홍정철 공보부 장관을 비롯한 100여 명의 언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정식으로 발족, 그 첫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홍 공보부 장관은 격려서를 통해서 책임을 높이기 위한 자율 규제를 한결 더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21일 중에만도 전국 38개 신문 통신 중에서 신문윤리 강령과 그 실천 요강 위반이 지적된 기사가 10여 건에 달했는데, 이렇게 지적된 출판물에 대해서는 그 문제된 부분을 심사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징계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을 맡아볼 시민실은 앞으로 신문의 윤리를 최대한 바로잡고 신문인의 권위를 지켜서 공중의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이며, 사회 공기로서의 신문은 그 사명을 보다 빛내게 될 것입니다. 수도 서울의 치안을 도맡은 서울특별시 경찰국과 관아 각 경찰서 사이에 현대통신의 총화라고 할 한글 모아쓰기 자동 전송 타자기가 설치돼서 지난 3월 29일부터 개통됐습니다. 한글 모아쓰기 필레프린터는 경찰기관 사이의 공문서의 신속한 수발을 도우며, 특히 경찰 수사진의 기밀 누설을 방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종래 한글 텔레프린터가 플러스기였던 것이 모아쓰기로 발전된 것은 우리 통신사업계 일대 보금이라고 하겠는데, 이것은 국내 중요 통신기관에 널리 보급되리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경찰국에서는 연말 연초에 각종 범죄에 대비해서 보다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우범지대의 택시 검문을 비롯해 순찰 강화 등 철야 근무를 해서 시민들의 안녕과 질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연말을 앞두고 범죄 예방에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전화 112번으로 신속히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날 기념과 함께 모범 경찰관들에게 새로운 주택이 마련돼서 집행위에 노고를 빛냈습니다. 손종호 중경 등 25명의 모범 경찰관들은 영동 포구 신림동의 아담한 주택을 이양받아 아늑한 살림을 꾸미게 된 것입니다. 20여 성상을 대민 봉사로 일관한 순경 아저씨들, 앞으로 더욱 분발해 주십시오. 새 시대를 맞이해서 4년제 대학으로 승격한 경찰대학 입교식이 경기도 부평에 있는 경찰대학에서 있었습니다. 교통질서 유지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 생활의 안전을 24시간 지켜주는 경찰의 임무는 실로 다양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 생활을 안전하게 하는 새로운 민주경찰상을 정립해 나가는 경찰관들.
전투경찰을 포함해서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과 경찰항공대는 대간첩작전에 입체적인 활동을 벌이기도 하며 우리나라 치안을 맡고 있습니다. 한편 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도 경찰은 우리에 가까운 이웃으로 봉사해줍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선도와 부녀 복지 활동을 벌이고 거리 질서 유지와 노약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는 새 시대의 새 경찰입니다.